그리고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저희 전화가 또와 있어서요.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. 예. 예.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저희 네. 방송 소리를 좀 낮춰주시고요. 전화 통화에 제 목소리에 따라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? 제로투세븐요. 제로투세븐, 얼마에 사셨어요? 9,000원에요. 9,000원에.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그냥 10%입니다. 10%요. 그러면은 9,000원이면은 이번 주에 사셨어요? 아니요, 오래됐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제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원금 회복 근처 정도 된 거네요. 그쵸, 시청자님? 예. 아이고, 그래도 원금 회복하신 거 먼저 좀 축하드리면서,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? 아이고, 저출산 관계를 네. 한다고 해서 더 추가하면 어쩌겠냐, 그런 생각도 들고. 아, 원금 회복했으니까 아, 지루하다 팔 찍고 싶으시다가 아니라 워낙에 저출산 뉴스 많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군요. 예. 그러면은 추가 매수 한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? 10% 정도 아, 할수요. 지금 있는 것만큼 더 담고 싶으시다. 알겠습니다.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좋을지 저희 알아볼게요. 잠시만요. 예. 제로투세븐을 비롯해서 요즘에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출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. 제로투세븐 바닥에서는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전문가님. 예, 우리나라 뭐 저출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, 그런 데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왔고, 정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, 대책을, 세우겠다라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. 예, 그러면서 이런 제로투세븐은 이제 그 유아용품 판매,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유아용품 회사로 돼 있는데, 그러니까 이 종목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지금 기대고 있는 거고요. 정부 정책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, 그러니까 실제로 가령 이제 저출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유아용품 회사들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, 이거는 아니잖아요.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면은 그게 먹힌다 하더라도 10년, 20년을 두면서 그 효과가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, 결국에는 이제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. 이쪽에, 유아용품 쪽에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테마주입니다. 테마주에다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서 지금 따라잡기로 물타기를 더 하시고, 지금 사신 것도 따라잡기 하신 건데, 여기다가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될 쪽으로만 계속 생각해가지고, 뭐 추가 매수를 계속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. 테마주 매매는. 어찌됐든지 간에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 좀 봐야 되기 때문에, 지금 뭐10% 정도는 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보지만, 지금으로서는 좀 위험하다 보이고,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갈까요가 문제가 아니라, 과연 정부 쪽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언제쯤 발표하느냐가 더 이제 관건입니다.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이제 뭐 대책을 뭐 세우겠다라고 대통령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, 조만간에 좀 출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대책이 나오고 나서, 슈팅이 한번 나오면은 팔아야 돼요. 어디까지 슈팅이 나올까? 그건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잘 모르겠고, 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 원을 아마 넘기는 힘들 겁니다. 넘는 듯 하다가 또 빠지고, 넘는 듯 하다가 빠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대책이,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 그러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텐데, 뭐한 11,000원에서 12,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. 뭐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예상밖에 못하겠고,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테마주를 하실 때는 늘 손절선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관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,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11선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11, 그러니까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격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, 이동평균선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. 11 이동평균선이 지금 8,000원에 있지만, 11 이동평균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. 그11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, 들고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목표가는 11,000원에서 12,000원 사이로 한번 봐보자. 그리고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하루 정도 슈팅이 나오면은, 그 다음날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
지금 전문가님이 액션 플랜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워주셨어요. 시청자님,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? 아, 그 중국도 한다고 하는데 중국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중국 네, 쪽에서도 네, 이 저출산 관련된 내용 다룰 거라고 저도 기사를 좀 봤습니다. 이 부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까요? 그러니까 중국에 이 회사가 이제 그 화장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 양회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데요. 네. 이 우리나라 그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군데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그것만 봐요. 그러니까 제로트세븐을 지금 화장품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. 다 유아용품주로 봅니다. 그 리포트는 막 그 증권사에서 화장품 뭐 성장성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로 본다면 제로투세븐은 그 투자하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너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화장품주라면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럼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. 그럼 테마주로만 봐야만 지금의 흐름이 정당화될 수 있고 테마주라면 화장품주가 아니죠. 유아용품주고 요즘의 움직임을 봐도 화장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. 유아용품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유아용품으로 포지셔닝을 해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셔야 돼요. 만약에 화장품 지금 양회에서 뭐 예. 출산 의료비 전액 면제하라 뭐 이런 얘기도 다뤄지고 있고 출산 장려 논의가 양회에서 펼쳐질 거다. 만약에 출산 관련된 대책이 나오면 그러면은 수혜가 될까요?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이 회사가 그러니까 중국 쪽 사업을 하고 있는지 중국 쪽 사업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지금 전문가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.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? 예. 예, 잘 대응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. 일단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좀 잘 지향하자,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, 손절 라인은 10일 이동평균선, 이동평균선은 계속 바뀌니까요. 그리고 우리 정부 쪽에서 대책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